황금 열쇠는 우리 것. 양하영 케인이를 누르고 김태우 제야 4강 진출. 노련한 무대 매너 김현심 서수남 아이비 레이디스코드를 이기고 4강 진출. 4강전 두 번째 대결. 제46대 왕중왕전 이번 4강전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예. 가요계의 최장신 두 분이 만났어요. 대결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김현심 씨가 원래는 성우지만 거의 가수 같은 느낌이 그렇죠. 있기 때문에 거의 가수 팀 대결이나 마찬가지예요. 왜냐하면 김현심 씨는 노래를 놀면서 배웠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. 아니 재하 씨는 일주일 좀 지났으면 좀 긴장이 풀릴만도 한데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. 저 너무 금을 타고 싶어가지고. 아하. 솔직하네요. 네. 아 솔직한 거 좋은 거예요.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. 뭐라고요? 야, 그냥 즐겨. 뭐 이렇게 꼭 달라 그래. 그때 어떻게 저기 앞에 있는 걸 보고도 안 보고 싶네. 오. 아 솔직히 좋아. 네. 현심이 양은 어때요? 금 욕심이 나죠? 생일이 껴 있어서 제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요. 어떤 목소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 게임 녹음만 한 300여 편 가까이에서 온라인 게임은 거의 다 아시고. 아니면 저희한테 제일 익숙한 그 예, 노래방 기계 목소리 한번 해주세요. 김태우 씨를 위해서. 예. 와우 어디서 좀 넣으셨군요. 그분이에요. 그분이에요. 이분이 그분입니다. 이분이 그분이에요. 지금 머리가 이래서 그렇지. 그분이에요. 아니, 이분이 그분이야. 네. 목소리로만 따지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. 아 그럼요. 아, 그럼요. 아,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. 전 국민이 다 알아. 국민 와우죠. 국민 와우. 자 이렇게 해서 두 팀 이제 4강 들어갑니다. 역시 룰은 똑같고요. 먼저 김태우 제약. 그리고 떨고 있는 재하 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 두 분 갑니다. 룰렛 돌려 주세요. 하나 둘 멈춰. 자자 버스 안에서 요거 같이 하겠습니다. 같이 가사 하! 가사만 맞으면 돼요. 가사만 하! 오오오오오 Come on 어컴 그녀는 너무 진짜기야 그녀는 젊은 매력 있고 그녀는 나를 견디게 해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. Come on 앉아있는 그녀 보고 해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말해야만 괜찮아 그런 부담 갖지 마 어차피 지금 너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다시! 걸 알아 넌 너무 이상적이야 신났어요. 오 신나. 아, 감사합니다. 오 신나. Thank you very much. 김태우 최고야. 아 인정이에요, 인정이에요. 에. 감사합니다. 자 다시 서수남 씨와 현심 씨입니다. 네.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태준아 잘났어 정말. 나와 주세요. 잘라서 인색이 더냐 내가 못나 바보였더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어울리며 살인 거지